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젠슨왕의 GTC2024가 일단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AI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서비스 부분에서 인프라로 그리고 이제는 디바이스 쪽으로 사이클이 전개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흐름이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서비스는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는 AI 쪽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하반기 이후에 내년을 바라보고 디바이스 시장이 열리는 개화되는 사이클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챗GPT로 이야기되는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는 엔비디아들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AI 가속기에 클라우드가 달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재 5% 정도 수준인 상황에서 3년 안에 전체 서버에서 AI 가속기가 뭐 30%까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5년 정도부터는 디바이스의 순서로 오는데 예를 들어 애플 비전 프로 등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향후 주도권을 쥐는 아이템이 이제 등장한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본다면 인터넷 서비스 사이클에서는 시스코 주가가 막 급등하다가 주가가 무너지면서 IT 버블로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기억도 있고요. 와이파이 사이클도 초반에는 의미 없다고 깨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2003년 반도체 혁명으로 노트북이 한 2시간 정도 쓸 수 있던 노트북이 8시간 늘어나면서 와이파이 시대가 새롭게 도래한 것도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전에 디바이스의 확장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느냐 또한 이제 특별한 디바이스의 등장이 없어 주기적으로 조종을 받고 가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어떤 키 디바이스가 나오냐에 따라 새로운 흐름의 관건, 다양한 시도 끝에 우연히 소비자와 들어맞으면 아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이제 PC 시장이 노트북 사이클로 급격하게 진화되면서 상당히 좀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 유추할 수 있는데요. 결국 6월에 WWDC 애플 개발자 회의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iOS 18 버전이 AI를 대규모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고 애플도 지금은 제미나이 관련된 쪽도 지금 어느 정도 런칭 가능성도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굉장히 늦었다는 인식하에 새롭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강화 학습 쪽으로 굉장히 많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애저 클라우드라든지 윈도우, 오피스 구독과 같은 디바이스 확산이 필요한 환경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교체 수요 창출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NPU 탑재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외에 다양한 LLW, Low Latency Wide 관련된 메모리도 상당히 새롭게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아마 디바이스 확산에 따른 IT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변곡점으로 맞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 시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디바이스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소프트웨어도 좋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관련된 부품사 이수 페타시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에 AI 가속기 수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 수주 확대로 24년 G사양 예상 매출액은 2,800억 원대, 그리고 제품군 확대 기인하면서 N사양 매출액도 904억 원대로 전년 대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 고도화 수혜입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용량 확장을 추진하는 하이퍼스케일러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AI 서버 시장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400G에서 800G 스위치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주요 고객사에 35층 이상의 유선향 고부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하반기 신규 캐파 가동입니다. 올해 국내 생산 시설의 생산 능력은 약 1.5배 확대될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AI 시장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2분기부터 수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 사공장의 가동이 본격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8,0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대로 영업이익 기준은 작년 대비 60.2%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 기반에서 25년도에는 매출액이 9,7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700억대지 올라가면서 올해 대비로도 2025년에 69% 대폭 광폭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지금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구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AI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